키아누를 대표해서 배틀에 임해주시는. 뭐야? 아니, 대박! 이거 뭐야? 달라! 진 거 아닙니까? 저희 이제 다 같이 했는데. 저 이제 세 분이서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 세 분이서 이제 어쨌건 백스테이지에서 만나게 될 텐데 어색하지 않으시라고 이제 친해지는 자리를 준비했어요. 세 분 많이 친하시나요? 네. 많이 친합니다. 친했었어요. 사실 지금 악기가 다 달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레퍼토리 배틀을 할 건데 이제 끝말잇기 아시잖아요. 그걸 이제 음악 버전으로. 아, 끝말잇기는 잘하는데 음악으로 끝말잇기는 처음 해봐가지고. 그 옛날에 쿵쿵따. 아, 알아요? 쿵쿵따라 쿵쿵따 쿵 이거 몰라요? 그게 끝말잇기.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거. 아, 그래요? 네. 세 글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베토벤 탈락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각 악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대표해서 바이올린을 대표해서 색소폰을 대표해서 이제 피아노를 대표해서 배틀에 임해주시면. 아,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잘 해주세요. 아, 미리 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대표가 된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순서는 그냥 저희가 짜도 돼요? 가위바위보로 정하죠.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예! 저 1번!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오케이. 1번, 2번, 3번이고 음악으로 끝말잇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번이니까 조금 잔잔한 음악으로 끝말잇기 시작해 볼게요. 오, 청음 시험인가요? 네. 빨리 해야 돼요. 카운트다운 없나요? 카운트다운. 반칙. 오. 째려본다. 째려본다. 무슨 음일까요? 아, 불면서 반짝. 아, 도로 시작하는 게 엄청 많는데. 근데 어떻게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듣고 맞추지? 피아노과에서, 네. 자, 모두가 다 아는 곡으로. 브라보! 대박! 도네요, 도? 다시 해, 돕니다, 또. 도예요? 5, 4, 4, 2, 5.
바로 근데 본인 악기 곡이 아닌 곡을 연주를 하시네요. 네, 바로 부정행위 아닌가요, 이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모르겠어. 첫 번째 실점자가. 실점자를 결혼은 아주 독특한 경기 방식이군요. 이게 보통은 우승자를 가리는데 여기는 일단. 아, 축하합니다. 어,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 너무 어려운데? 빨리빨리 그 곡을 생각해내는 게 좋죠. 그쵸? 아, 너무 힘든데 이거. C조 악기가 아니에요. 이게 피아노랑 바이올린은 또 C조인데 비겁한 변명. 아, 네. 2조를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졌다 라고 감히. 여기서 뭐 상품 같은 거 봐야 될까요? 상품 있어요? 에어팟! 우와! 에어팟 맥북! 프로! 맥북! 맥북? 맥북? 맥도날드에서 나온 책인가? 카메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주세요. 치킨 쿠폰 걸어볼까요? 오, 오 치킨. 아 잠깐만 저 근데 저 채식주인데? 그럼 2라운드 시작인가요? 네. 회자부터 하시죠. 기분 나쁜데? 그러면 은근 자존심 상하는데. 오케이. 자 이번엔 그럼 좀 어려운 걸로 시작할게요. 아. 아니까 제가 색소폰 나름 클래식 색소폰 알리려고 노력하는. 나름 국밥집을 차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자존심을 걸고 이번에 꼭 이기고 말겠어. 불 나와라 불.
곡은 어떻게 이거 한 번에 알지? 너무 착해서 알려줬어.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다음 차례가 소연 씨인데 음악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진 거 아닙니까? 저희 이제 다 같이 했는데 어떻게 좀 참여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피디님 이렇게 녹아버리는 겁니까? 이거에 끝나버리다니. 저 여태까지 브랜드 혼자 0점이고. 뭐야? 저는 좋아요. 어쨌건 꼴등이죠. 잠시만요, 피디님이 중심을 잃으셨어요. 소연이 형이 이거에 꼴등.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인정. 네. 그럼 3라운드에는 네. 룰을 추가해서 진짜 즉흥으로 한번 붙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 재밌겠다. 자, 좋아. 안 되면 돼요? 안 되면 나가요. 외국. 아, 아! 맨 처음. 가위가위. 우와. 가위가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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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두 번째. 자, 가볼까요? 무슨 곡이에요? 아니, 무슨 곡을 하시는 거예요? 작곡가 브랜드. 3라운드부터 작곡 어느 정도 됐죠? 그쵸? 네.
마지막 소... 그거 좀 쳐줘요. 아, 저 이거 괜찮은데? 너무 재밌는데? 재밌어. 아,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일단 그럼 저는 퇴근하고 두 분이서 계속 하시는 거 밤새. 이렇게 하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밤새 촬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승자는 못 가렸지만 패자는 가려졌잖아요. 네? 누구죠? 네? 패자가 누구? 저라고? 왜 제가 패자예요? 패배자로 바꿔드려요? 루저? 뭐 이렇게요? 네, 하여튼 그래서 고서현 씨와 제가 무승부로 이렇게 됐고요. 꼴찌는 브랜드님이 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정할 수 없는데 제가 패배자가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도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나 팬이었던 우리 고소연 양과 재밌는 대결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케미가 오늘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5일 롯데 콘서트홀 공연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오늘 이렇게 3명의 연주자가 이런 컨텐츠를 진행해 보았고요. 또 저희가 또 실제 공연에서 공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5월 15일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5일.